휴가철과 여름방학을 맞아 특수를 누리는 극장가. 영화의 도시 부산의 이름을 전면에 내건 영화 부산행이 지난 7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가운데 영화 인천상륙작전이 누적 관객 500만 명을 기록하며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한편 영화 부산행의 앞선 이야기를 다룬 애니메이션 영화 서울역이 이달 18일 개봉을 앞둔 상황. 이 영화 역시 부산행 인기에 힘입어 적지 않은 관객을 끌어모을 전망입니다. 부산행은 진짜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서울이니까 그렇게 끌리지 않는데 서울역이 이번에 나온다고 하면은 아마 한번 보러 가지 않을까. 그래서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집에 가고 싶어요. 이처럼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대도시의 지명이 들어간 영화가 잇따라 개봉하는 가운데 영화 속 배경이 된 장소를 찾는 방문객의 발걸음도 늘어날 거란 기대 심리가 커집니다. 당장 관광 특수를 기대하는 곳은 인천시입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인천상륙작전 당시 실제 전투가 이루어진 팔미도 등대와 월미도, 맥아더 장군 동상이 있는 자유공원 등을 묶어 관광 코스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를 보고 나온 관객들은 관련 유적지 방문에 대한 관심을 표합니다. 인천상륙작전에 이름만 들어봤는데 잘 몰랐는데 영화 보고 잘 알게 됐어요. 월미도 그 바다 가보고 싶어요. 월미도 바다랑 팔미도 등대요. 가보고 싶어요. 팔미도 등대는 이미 영화 개봉 이후 하루 평균 방문객이 25%가량 늘 정도로 시민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왔던 그 등대가 아직도 보존돼 있고요. 그리고 그 등대 자체가 한국 최초 등대여서 좀 그 방문하셨을 때 많은 그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한편 영화 서울역은 부산행과 함께 경부선 기차 여행객을 끌어모을 전망. 코레일 측은 영화 부산행 흥행으로 기차를 타고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늘 것을 기대하는 만큼 영화 서울역 개봉 이후 서울역을 찾는 방문객도 소폭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